여기 쓴 것처럼 내 친구 중에 좀 내가 그 당시에 리스펙트했던 뭐 걔를 뭐걔 인생을 리스펙트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내가 너희들 나이 때이 녀석 보면서 멋지다 싶었어.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친구에 대한 멋짐을 니네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해 줄 테니까 딱 놓고 뭔가를 느껴봐. 알았지?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나온 고등학교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를 나왔어. 아, 우리 영동고등학교에는 자습관 있지? 자습관. 학교마다 자습관 있지? 우리 학교에는 자습관이 어디 있었냐면 해청관이라는 건물이 있었어. 지금도 있어. 왜 해청관이냐면 우리 고등학교를 설립한 분의 호가 해청이었어. 그래서 해청관인데 이 해청관의 2층. 2층이 자습실이었어. 근데 이 2층 자습실은 선생님 고등학교 때 24시간 열어놨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뭐한 12시, 1시쯤까지 있다가 그냥 집에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느꼈었던 선생님의 그 감성 터지는 무슨 얘기를 이제 해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은 알겠지만 나는 농구를 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농구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애들이랑 고등학교 때 이제 열심히 공부, 농구하면은 학교 체육관이잖아. 학교 이제 마룻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체중이 하니까 돌뿌리가 있는 데서 이렇게 잘안 뛰었어. 그러면 발목 돌아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점프가 높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막 농구 뛸 때는 항상 저기 농구화 제대로 신고 발목 보호대 꽉 하고 자꾸 부상당해서 내가 못 했으니까. 그거 하고 막 유니폼 입고 제대로 뛰고 막 이랬었단 말이지. 낮에. 몸 컨디션 좋을 때 내가 몸을 자꾸 다쳤으니까. 근데 이 녀석은 멋졌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해청관 2층에 선생님이 그때 새벽 1시쯤이었던 것 같아. 모르겠어 12시인지 새벽 1시인지. 이 정도 됐었는데 새벽 1시니까 그 청담동 주변에 불빛이 많이 나가잖아. 짙은 암흑이 되는 데다가 우리 고등학교는 원래 그 대학교를 만들려고 했던 부지에 고등학교를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학교와는 아주 숲이 좀 많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변에 새벽 1시가 되는 거니까 참 느껴야 돼. 뭔가 이 로맨틱한 걸 느껴야 된다. 새벽 1시에 아주 어둠이 내리고 숲속에 해청관 안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그때 좀 문득 공부하다가 몸이 찌뿌둥해서 밖에 딱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영상이 나. 하는데 월광. 월광 알아? 월광? 문라이트? 이 아주 껌껌한 밤에 불빛이 은은하게 흐르는 게 우리 고등학교 교정에 은은하게 있다는 걸 느꼈어. 아 이게 진짜 월광이라는 게 그걸 이제 처음 태어나서 처음 느낀 순간이었어. 그때 내가 생각했어. 아, 그래서 클래식 작곡하는 사람이 월광 소나타. 아, 이런 이 아름다운 걸 느껴서 하나보다 이런 그런 걸 느끼는 순간이었는데 아주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걸어가 봤지. 걸어가 갔더니 글쎄, 내 실명을 밝혀도 되나? 밝히면 안될것 같은데, 걔가 이름이 김모엽이야. 이건 이름을 밝히지 않을 거야. 김모엽이야. 근데 얘가 공부 엄청 잘하는 애였거든? 근데 얘는 선생님처럼 키가 엄청 크고 덩치가 좋고 운동을 하는 애가 아닌데, 새벽 1시에 갔더니 내가 잘 아는 공부 되게 잘하는 얘가 학교 운동장을 글쎄 교복을 입고 뛰는 거야. 교복을 새벽 1시에 교복을 입고 나는 맨날 운동할 때뭐 대단히 뭐 갖추고 맨날 뛰었는데 얘는 그냥 교복 입고 그냥 그 상태로 새벽 1시에 운동을 뛰더라고. 그
1시에 또 학교 운동장을 새벽 1시에 걔가 뛰는 걸 보면서 나는 뭔가 졌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내 친구의 정신력 같은 거 있잖아. 저 아이의 의지, 강렬한 의지 같은 거. 그리고 얘가 뛰고 이렇게 열람관으로 들어가더라고. 새벽에 쫓아갔어. 야, 너 뭐하러 오냐? 그랬더니 아, 집중이 안 돼서 좀 뛰고 왔대. 나는 아마 안 뛰었을 거야. 교복 입고 뛰라고 그러면 불편하고 꼭 운동복 입어야지 뛰고. 나는 그때 그냥 느꼈어. 얘는 새벽 1시에 맨날 뛰지 않았을까? 공부가 안 되면. 나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가 안 되면 좀 잤던 것 같아. 그러고 하려고 했는데 얘는 그런 거 안 따졌어. 나는 내가 본 건 딱 한 번 봤지만 얘는 매일 밤 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선생님 고3 때 대입 결과가 나왔어. 대입 결과.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의대를 5명을 봤어. 우리 학교에서만. 서울대 의대. 선생님은 원하는 학교를 떨어졌고 서울대 의대 5명 갔기 때문에 그 5명 대단하잖아. 서울대 의대를 5명을 갔는데 그 5명 중에 얘 이름이 있었어. 근데 왜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안 좋아서 떨어진 친구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얘네들의 면면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걸 난 들을 수 있었어. 뭐 제가 어떻다 하는 어쩌다 하는 동 뭐 운이 좋았다 뭐. 나는 얘가 서울대 의대를 붙었다는 사실을 보고 붙은 걸 딱 보고 나는 생각했어. 내가 하는 말이 완전 개소리일 수 있는데 이 녀석이 새벽 1시에 학교 운동장을 맨날 뛰던 내가 물론 본 건 한 번밖에 못 봤지만 저 인간이 맨날 뛰는 걸 달님이 보지 않았을까? 말하니까 좀 웃긴데 하늘이 돕질 않았을까 쟤를? 뭘 말하는 건지 느껴지냐? 그때 나는 이 녀석을 보고 이 녀석은 정말 묵묵하고 묵직한 놈이다 이렇게 느꼈지. 선생님은 어른이 됐어. 학원 강사가 됐지. 가끔 내가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나는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애들을 강의할 자격이 되나? 서울대를 못 갔는데? 이런 애들을 많이 봤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영어를 강의하면서 애들이랑 재밌게 살지만 나는 이 녀석이 보여줬던 내 마음에 떠오르게 했던 이 두 단어, 묵묵하고 묵직했던 이 녀석의 그 수험생활. 내가 못했으니까 내 학생들이 저랬으면 좋겠어. 저 녀석처럼. 지금 나라가 어지럽잖아. 그지? 아주 지금 힘들고 그렇잖아. 지금 막 뉴스에서 막 무서운 얘기 막 하고 막 그러잖아. 더 나빠질 것 같고 막 이런 느낌도 들잖아. 이 녀석이 만약에 지금 고3이었다면 아마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 조금도. 묵직하게. 그 이후에 나는 가끔 친구들한테 물어봐. 얘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 그냥 아는 얼굴이었는데 뭐 최고의 인생을 살더라고. 계속 막 그 의대에서 막 성공하고 그러면서 나는 생각해. 우리나라는 좀 정정당당한 것 같다. 저런 녀석이 저렇게 의대에서 계속 성공하면서 그런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뉴스에서는 막 나쁜 아저씨들이 나와서 나쁜 행동하고 이런 거 나오지만
이런 녀석이 막 성공하는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뉴스에 맨날 나쁜 얘기만 나와요. 아마 뉴스가 좋은 얘기로만 있다고 생각해봐. 교육적 목적으로는 난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난 이 얘기를 요즘에 이 녀석이 솔직히 나였으면 아마 호들갑 떨었을 거야. 내가 니네 고3이었으면 어떡하지? 이거는 뭐 학교가 미뤄진다는데 얘는 그러지 않았을 거지. 나는 내 제자들이 나 말고 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그냥 묵묵하게 가는 거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느꼈지? 오케이? 다음 주에 봐. 안녕.